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사무자동화 산업비사 첫 번째 과목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좀 긴장 좀 풀고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에 좀 대응을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의를 보실 때 강의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했구나. 이런 어떤 상식적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은 좀더 이해와 암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제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암기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암기할 때 무조건 암기하느냐? 그렇지 않고 약간은 좀 응용해서 현실 세계에 이렇게 매핑을 해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학습 능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은 사무자동화 개념과 특징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가끔 출제가 되는데 얘네가 여러분들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꼭 확인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는 과목별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1과목 쭉 우리가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좀쭉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과목으로 넘어오시면은 좀 학습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선은 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니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사무자동화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종종 출제됩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의 개념에 대한 문제가 주로 어떻게 출제되냐면 얘가 광의적 의미냐, 혹은 협의적 의미냐, 아니면은 사무자동화의 개념을 정의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스맨이라는 형님이 나오시는데 이분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 사무자동화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린 분들이, 그래서 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학자들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이 본문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자체가, 이 교재 자체가 어떠냐면 약간 미니족보라고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만 실어져 있거든요. 그 학자들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두목나시에 보시면 문제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자동화의 정의 이렇게 해서 검색하시면 그거에 해당하는 문제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검색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사무자동화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뭐라 그랬어요? 조직의 사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 기능을 자동화한 것이래요. 말 그대로죠. 뭐 우리가 현재 사무실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어때요? 우리 회사의 사무 업무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문서 작성도 하고 뭐 메일로도 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사무자동화예요. 그리고 컴퓨터 기술하고 통신 기술, 그 다음에 시스템 과학, 행동 과학을 적용해서 사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다 사무자동화라는 거는 컴퓨터를 가지고 이용하죠. 그리고 통신 기술, 뭐 옛날 같으면 팩시밀리, 아니면 요즘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는 뭐 그룹웨어라든지. 또 시스템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시스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조직 내에 그런 운영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조직을 우리가 보통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시스템 내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게 이제 시스템 과학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행동 과학은요.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며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행동 과학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사무자동화의 정의래요. 자, 뭐 어렵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은요, 여러분들 딱 보면은 알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 보기를 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여러분들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사무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어때요? 사용하는 장비에 수행하는 업무를 통합시키는 거래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걸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컴퓨터. 그지? 요런 것을 사람이 좀더 기계와 친밀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지? 사람이 컴퓨터를 좀더잘 다뤄서 사무자동화를 좀더 빠르고 융통성 있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사무자동화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광의적인 의미가 나와요. 뭐냐? 전사적, 그 다음에 장기적 관점에서 사무 생산성 향상과 창조적 인간 능력 개선이다.
그죠. 넓은 의미에서는 전사가 뭐냐면, 뭐, 전쟁에 나가서 총 맞아서 죽는 거 이게 전사가 아니고, 전회사적인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enterprise 이렇게 되는 거죠. 전회사적으로 혹은 오랫동안 이렇게 관점에서 사무 생산성, 결국은 얼마나 사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이거를 이용을 해서 좀 더 많은 어떤 창조적인 어떤 작업을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무자동화의 광의적 개념이다. 가장 큰 의미는 뭐다? 그냥 짧게 이야기해서 회사에서 사무원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가 알아서 일 편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광의적 의미예요. 그지? 쉽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기존의 자료 처리 기술로는 다루기가 어렵고 자료량이 많으면서도 명확하지 않은 사무 업무에 대해서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 시스템 과학, 행동과학을 적용한 학문이다. 이게 지스만 형님의 정의가 됩니다. 요거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학자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학자에서 사무자동화를 정의한 거 지스만이고요. 뭐라고요? 많은 자료, 기존에 이제 모여있는 많은 자료들을 그냥 일반적인 자료 처리 기술로는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이런 것을 컴퓨터 기술하고 통신 기술하고 시스템 과학, 행동 과학을 적용해서 얘네를 좀 더 명확하고 어떻게 해요? 예,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뭐다? 예, 사무자동화다. 됐죠? 자, 시스템 과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갖춰야 할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반환 기능, 입출력 분석, 목적, 목표의 계속적 추구, 질서 있는 전체로의 추구, 그 다음에 행동과학의 요소에는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이런 애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히 정리만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의 ABCD라는 애가 이제 보통은 너무 이제 쉬운 내용이고 전통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문제들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은행에서 ABCD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예전 회차에, 이 회차가 나오거든요. 예전 회차에 출제됐던 내용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A는 뭐냐? Automated Office. 그지? B는요? Business Machine. C는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D는요,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종류를 물어봤어요. 네 개잖아. 문제가 딱 좋아. 그래서 A, B, C, D 해가지고 하나는 D 빼고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나오느냐. 영어 알파벳 있죠. 여기 보면 비즈니스 머신인데 비즈니스 프로세스 뭐 이렇게 낸다든지, 여기 보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인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뭐 이렇게 출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각 의미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A는 자동화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Automated Office. B는요 사무기계예요. Business Machine. 그지? C는요 Communication System, 통신 시스템. 그 다음에 D는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자료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지? 그래서 전에 한번 이게 데이터 프로세싱이 아니라 데이터 프로그램 시스템이었던가 아무튼 모르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스펠도 확실히 좀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아주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자, 사무자동화의 등장 배경 요인이 있습니다. 자, 사무자동화가 우리가 이제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 옛날에 컴퓨터 통신 기술이 없을 때는 우리가 사무자동화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다 장부 손으로 기록하고 걔네 다 파일로 저장해놓고 캐비넷에다가 그래서 그거 꺼내서 이렇게 보고 돈 계산할 때도 다 계산기나 아니면 주판 두들겼죠. 굉장히 뭐야 어땠다는 거야. 힘들었어.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처리해야 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고 하자고. 삼성이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제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일제당에서 뭘 했어요? 설탕을 밀수에다 팔아먹었죠. 응? 그렇다 보니 장부라는 게 필요하지 않았어. 왜 밀수를 했습니까? 그치? 근데 그도 뭐 또 밀수를 했지만 그래도 걔네 그걸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했다고. 근데 이 삼성이 어떻게 됐어요? 조금 있다가 이병철 회장이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었는지 전두환이었는지 그거 과도기적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정권 실세한테 강론 거죠. 야, 나 반도체 만들래.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삼성이 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사실 기술은 별로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이 막 번창했다고 주식이 막 수천 배 올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 처리해야 될 양이 열날이 많아졌죠. 그리고 직원도 많이 뽑아야 됐어.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다고. 어떤 기술적인 게 필요했다고. 그게 바로 사무자동화야. 그지? 거기에서 등장하게 된 배경 요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요인, 또 뒤에 보시면은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인 거, 기술적인 요인, 이렇게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사회적 요인은 어떠냐. 정보와 사회의 출현으로 인해서 사무실에서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다양해졌어요.
고학력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대학 졸업하는 학생 비율이 70%라는가? 이게 말이 됩니까? 어? 좀 뭔가 잘못됐어, 우리나라는. 그지? 얼마 전에 대통령 그, 저기, 연설하는데 보니까, 뭐 지금 대통령이 되셨지만, 참, 갑갑한 노릇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얼마나 우리나라 교육을 끌어갈지 모르겠는데, 어? 야, 이렇게 된, 고학력화된 이유가 뭡니까? 어? 결국은 사회적인 요인이죠. 뭐야. 이거는, 고학력화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그때 그 박모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그만할까봐, 그지? 어, 더 이상 얘기하면 더 사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고학력화. 너무 많이 공부를 해. 그리고, 연세들이 많아요. 이제 사실 저희 아버님도 지금 70, 70이 넘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활동하신다고. 그지? 어, 고령화됐어. 그 다음에,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 원래는 연령 분포가 우리가 이렇게 산 모양이어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사회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 비례 곡선을 그리고 있죠. 애들을 안 낳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고령화가 돼가지고 지금 많다고. 그 다음에 교육 연수의 변화, 교육 연수. 예전에는 솔직히 뭐예요? 대학 안 나오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선생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웬만해서는 대학원까지 나와야 선생님 할 수 있죠. 어, 그런 거야. 그치? 그리고 사무 관리의 질적인 효율성이 필요했고, 사무 업무에 대한 기존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정보 산업으로의 발전이 확대. 결국은 가장 큰 거는 뭡니까? 사회가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무 자동화가 필요하게 됐다. 그것만 크게 잡으시면 돼요. 세부적인 건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음에 이번엔 경제적인 요인이에요. 최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보를 최대 활용이 요구되는 경제 환경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어때요? 돈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개념이 강해졌죠. 예전에 자, 전 요즘에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 온라인 그 은행 거래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땐 다 장부로 했어요. 그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사실 사람이 작성하는 거다 보니 0을 하나 덜 넣거나 더 넣는 경우가 있다고. 얼마나 그랬겠어. 근데 지금은 그때는 그래도 그게 가능했을 수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고 이럴 때 결국은 뭐예요? 그 은행에서 저장 이렇게 저금하는 것 뿐이었잖아요. 온라인으로 이체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그냥 온라인으로 하죠. 스마트폰으로 띡띡 누르면 이체돼요. 은행 간 이체가 돼요.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거야? 이런 어떤 경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써야 되는 어떤 데이터,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리고 사무 부문의 비용이 증가했어요. 뭐 인건비가 올라갔고요. 사무실 운영비, 문서 작성비, 보관비. 그다음에 생산 부분에 비해서 사무 부분의 생산성 증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생산 부분에 비해서 사무 부분의 생산성 증가가 크게 저조화가 됐다. 생산하는 거, 실제 몸으로 하는 거는 점점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기계화가 돼가면서 괜찮아졌는데, 이 사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렇다 보니 이게 크게 저조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요인.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도 발전했고, 통신 기술이 발전했어요. 결국은 사무 자동화는 어떤 걸 씁니까?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통신, 이런 게 필요하게 된 거죠. 그죠? 이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얘네가 기술적으로 발전을 함에 따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사무 자동화가 점점 요구화된 거죠. 그죠? 자, 그럼 다음에 이번에는 사무 자동화의 특징과 주요 기능을 한번 볼게요. 사무 자동화의 특징은 사무 자동화를 하면 어떠냐? 사무 자동화는요, 사용자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이제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취득하면 어떻게 돼요? 사무실에서 실제 업무를 보게 될 거라고. 사무실에서 실제 업무를 보는 게 컴퓨터야? 사람이야? 사람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그걸 다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용자 여러분이에요. 다음에 사무자동화는 종합적인 체제로 구성되어야 하고요. 사무자동화는 실제적인 개념이고, 사무자동화는 시스템 구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집단의 거부 반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서 뭐야? 아니 갑자기 있잖아요. 지금 뭐 컴퓨터를 막 이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엑셀을 쓰고 있어서. MS 오피스에 엑셀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대표이사가 야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돈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 무료인 오픈 오피스를 쓰자 이렇게 했다 보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사무하는 사무원들이 어때요? 당황스럽지. 내가 기존에 쓰던 거랑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있다. 응? 그다음에 인간과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다. 결국 사람이 기계를 다루는 것이다.
그런 거죠. 자, 사무자동의 목적 자주 나옵니다. 뭐야? 사무 분야의 지적 향상성 증가, 그지? 향상. 그 다음에 사무 처리의 질적, 그지? 지적, 질적. 그 다음에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고 사무 처리를 투명화하고 효과적인 정보 관리. 그 다음에 정형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요구의 다양한 대처, 유효성, 창조성 이런 것들이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 창조성이라는 게 의아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조성이라는 건 기계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사무자동화의 주 메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이라고. 에? 바로 사무원이라고. 그럼 사무원이 기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창조적인 업무를 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창조성이 시험 문제에 보기에 종종 나옵니다. 창조성 향상, 그 다음에 유효성 향상, 그 다음에 비용 절감,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에? 근데 다른 거 하나도 비슷한 걸 낸다고. 그러다 보면, 창조성, 이건 사무자동화는 기계가 하는 건데, 왜 창조성일까요? 창조성 딱 찍으면 틀리는 거지. 아셨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은행 두목 내셔서, 창조성을 검색해보시면, 어떤 문제 스타일로 나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사무자동화의 주요 기능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내용이죠. 외울 것도 없어. 우선 사무자동화 사무실에서 어떤 일이에요? 문서 작성하죠. 공문서 작성하죠. 통신 기능, 뭐야? 팩스로 보내든 이메일로 보내든 하죠. 정보 활용 기능, 회사에서요?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어떤 자료들이 모여져 걔네를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정보로 만들어서 걔네를 활용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가장 그 혜택을 많이 본 회사가 우리나라로 국한했을 때 어떤 회사입니까? 삼성전자예요. 그죠? 가장 피해를 많이 본 회사가 어딥니까? LG전자예요. 사실은 세계 핸드폰 판매 2위가 LG전자였습니다. 지금 어때요? 바닥이야. 왜 그랬을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을 잘못했어요. 계속해서 피처폰만 만드는 거지. 그나마 삼성은 그 똑같은 걸렉시, 그 보통 걸렉시라고 얘기하던데, 걸렉시 S라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더 나은 폰을 만들었잖아. 지금은 제가 삼성폰하고 다른 회사 폰하고 만져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어때요? 삼성께 더 잘 팔려요. 그 이유는 뭐야? 그동안에 쌓은 노하우가 있다고.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해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사무자동화의 주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의 자동화. 그치? 그래서 사무자동화의 주요 기능은 문서, 통신, 정보, 업무 자동화입니다. 그치? 그래서 문서화라는 건 뭐야? 문서 작성, 배포, 보관, 신속한, 그리고 또 정확도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문서화고, 통신은요? 통신망을 이용해서 자료를 송수신하거나 상호 대화를 지원하는 기능. 그 다음에 정보 기능은요? 음성, 문자, 화상 정보 등을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거야. 그치?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음성, 화상 정보 이런 거 다 이야기했지만 사실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다 문서 정보지. 그런 문서 정보를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또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걔네까지도 다 사무자동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에 업무의 자동화 기능은 결국은 위에 있는 문서, 통신, 정보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잘 결합시키는 것을 우리가 업무의 자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에 사무자동화의 기본 요소.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객관식으로 종류로 해서 자주 나와요. 사무자동화의 기본 요소는 우선은 철학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그 다음에 바로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철학은 뭐냐? 사무자동화에 대한 명료한 개념을 파악하고 계획 및 실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게 있어야 되고, 장비, 사무자동화를 위해서 필요로 한 사무기기 등을 총괄로 하는 것으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제도는요. 오디오 시스템, 비디오 시스템, 경영관리 시스템 등의 유무형의 시스템을 수없이 많이 공존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도라는 게 이게 약간 좀 설명이 애매하긴 한데 결국은 사무자동화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은요. 사무자동화는 사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 만큼 사람은 모든 시스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가끔 나오는 거예요.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종류에 대한 건데요. 뭐 기본적으로 사무자동화고요. FA는 뭐예요? Factory Automation. 이것도 아주 한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출제가 됩니다. 아주 쉽게 나올 경우에. 다음에 HA는 가정자동화, SA는 Sales Automation. 대표적인 게 뭡니까? POS 시스템. 여러분들 그 카드 결제 딱 하는 거 있지? 아, 바코드 딱 찍어가지고 딱 결제하는 거 포스잖아. 포인트 오브 세일, 그지? 그 다음에 MA, 매니지먼트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AA, 어카운팅 오토메이션.
그래서 각각 어떤 것들인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예전에는 종류만 나왔는데 요즘에는 다음 중 FA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Factory Automation 그럼 뭐야? 어? 공장 자동화잖아. 그럼 기계를 어떻게 자동화하느냐? 그래서 뭐 문제 나왔던 게 아마 점포 자동화였던 것 같은데 SAE에 관련된 것은 포스 이런 거죠. 그죠? 포스에 대한 건또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우선 교재에 보면은 이제 단답형 문제라는 게 있는데, 얘네는 뭐 실제로 필기시험에 단답형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문제를 약간 좀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을, 이렇게 객관식 문제였는데, 요거를 주관식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사무자동화를 추진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시스템의 주체 및 운영의 주역이 되는 요소로 오른 것은 그랬는데, 요게 문제를 그냥 넣다 보니까 약간 좀 문맥이 그래요. 사실은 뭐냐면, 사무자동화를 추진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시스템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응? 그리고 운영은 누가 하느냐. 누가 하겠어요? 사람이 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자동화의 배경 요인 및 필요성이 아닌 거래요. 자, 우선은 보면, 고생산성과 고설비 투자. 자, 두 번째, 문서 작성비 및 운송비 상승. 컴퓨터 기술과 통신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고학력 노동자의 증가와 사무관리 질적인 효율성 필요. 다 답인 것 같지, 그제?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선 고생산성과 고설비 투자래요. 고생산성이 뭐야? 생산성이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생산성이 좋아졌는데 왜 사무자동화를 할까? 그지? 아니죠, 이게. 그지?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자동화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고설비 투자 그랬는데 돈을 많이 들이는 게 아니라 아주 저비용으로 이용해서 고효율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자동화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얘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목적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욕구 다양화에 대처, 처리 신속화와 정확화, 처리의 투명화, 사무원 건강검진, 사무원의 건강 발음도 잘하는데 건강검진하고 사무자동화 시스템하고 개념이 이게 연관이 있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겠죠. 자, 다음에 사무자동화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시설비 및 관리비 증가 효과. 에? 시설비하고 관리비가 증가한대요. 자,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효과, 표준서식을 사용함으로써 불편 해소의 효과, 보존공간 절약으로 주변 사무실 환경 개선의 효과. 뭘까요? 전혀 상관없는 거. 시설비하고 관리비가 증가하는데 왜 사무자동화는 우리가 뭐야? 지금 포지티브한 그 개념이잖아요. 사무자동화라는 것이. 근데 얘는 뭐야? 네거티브잖아. 어? 내용을 모르더라도 딱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사무자동화의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비전문가라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구한다. 사무실의 기계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창조적 인간 능력의 증대를 목표로 한다.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 그랬는데 사무실의 기계화가 아니죠. 기계화 아니라 자동화, 그지? 그리고 얘네는 무조건적인 자동화가 아니라 사람과 연관된 맨머신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그런 자동화를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로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 포인트까지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포인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